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보기 좋은 떡을 좋아합니다. 그런 떡은 먹기에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롯의 눈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지금 롯이 선택한 땅은 눈에 보기에도 풍족한 것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아 애굽과 같고 야훼의 동산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롯과는 반대로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땅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형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에 보고 배운 것이 있었던 롯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온전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적 규율은 어느 정도 따르려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풍습과 문화는 구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음을 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선택을 한 후에 극심한 후회와 근심을 갖고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의 지극한 롯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롯이 신약에 와서는 의인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롯에게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긍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항상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우유부단하고 세상적인 것을 먼저 보던 롯에게 임하였더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고민하던 롯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주님께 반드시 물어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카 롯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롯의 심령을 밝히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람같이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하였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제자리로 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 소돔과 고모라의 향락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주님의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오히려 농담하지 말라는 말로 롯의 조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롯의 지체를 두고 보던 천사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중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의 신앙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잘못된 곳에 왔다는 것을 알면서 우유부단한 심령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을 안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된다면 되돌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롯의 인생은 최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돌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견을 갖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롯의 전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고 선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